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트 밑에 재민, 태환, 줄여서 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1월 17일생 서재민이고요. 2017년 8월에 첫 영상 남자팀 코코박으로 데뷔를 했고요. 굉장히 많이 보여있긴 한데 아트위트에서 자이완 타이완으로 테페 섹시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2살 김태환이고요. 아트비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온으로 첫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팀 안에서의 포지션은 많이 웃는 담당을 하고 있고 연습을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개가 생각나는데 배드민턴이랑 피아노. 게임 아닌가요? 당연히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조금 더 차별성 있게 얘기를 해보자면 피아노 치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취미로 계속 쳐오고 있고 배드민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활동을 해서 좀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요거 두 개가 제 취미인 것 같습니다. 피아노는 대회에 나가서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피아노는 3등 한 번, 2등 한 번, 1등 한 번 했습니다. 배드민턴은 팀으로 이제 배드민턴 나갔기 때문에 중학교 때 울산광역시에서 2등. 저희 학교가 2등 했었습니다. 잘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 춤 말고는 진짜 딱히 취미가 없더라고요. 이 아트비트를 몸 담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다이어트. 취미 축으로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굉장히 제 몸무게 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을 못하면은 영상을 항상 자신감 없게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취미는 좀 관리, 자기관리 쪽인 것 같습니다. 자기관리가 취미인 남자. 몸무게가 정말 많이 나왔을 때 70kg까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아트비트 영상을 찾아보시면 70kg대 영상이 있어요. 최고로 감량했으니까 지금 현재 몸무게인 53kg까지 감량을 했고 지금 최종 몸무게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생각이 잘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아트비트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당연하게 춤을 좋아해서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민을 조금 했어요. 영상도 어느 정도 챙겨보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대학교 2학년 끝나갈 때쯤에 이거는 안 하면 약간 제가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1차에 붙고 생각지도 못하게 2차에 붙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춤으로 조금 더 큰 물에서 놀고 싶다랄까. 네, 아, 네. 안 들어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걱정이 아닙니까, 걱정. 아,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목표라기보다는 한동안 춤에 빠져 살았을 때 뭔가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고 나름대로 큰 물에서 놀고 싶다라는 명목하에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그냥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저한테 큰 부분을 차지할 줄 몰랐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심심해서 들어왔다. 제 생각이니까 제 주관이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저한테 춤출 때 큰 장점은 소화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방면으로? 네, 다방면으로 좀 소화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맡은 파트에 대해서 이해도나 시선이 조금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일상에서 있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자면 좀 영상이랑은 180도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는 좀 차갑고 성격도 무뚝뚝 보이고 무서울 것 같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 일상에서 어떤가요? 형들한테 엄청 잘합니다. 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되게 말도 잘 걸어주고 같이 연습하자 이렇게도 해줬고 되게 서글서글하다는 말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영상 안에서는 영상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저를 뚜렷하게 확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밖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 큰 장점이자 입덕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덕 포인트는 일단 자신 있는 게 춤출 때 힘있게 추는 거. 좀 자신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 안 나오더라도 센터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이드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노력형 댄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웃는 걸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눈웃음을 입덕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춤은 매번 이제 힘있게 추고 제가 어떻게 추는지 알기 때문에 춤보다는 좀 더 제가 마음에 드는 얼굴로 나온 영상이 TXT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리는 그 영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마음에 들게 얼굴이 나왔잖아요. 그날 화장이나 뭐 머리 스타일이 잘 됐는지 뭐 의상도 괜찮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영상 저는 좋아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춤이 조금 마음에 들게 나온 본 영상은 슈퍼맨 헌드레드. 화면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저의 춤이 마음에 들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두 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던님의 머니 영상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춤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에 최대를 다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또 힘들기도 했고 아직까지 그 영상을 이길 수 있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근데 어쨌건 저는 던님의 머니 영상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재민이 뭐 한 가지를 특히 꼽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태민님 영상이 확실히 소화력이 좋고 재민이가 항상 센터를 맡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태민 노래가 일단 재민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제가 직접 본 걸로 꼽자면 크리미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 나오기도 했고 태원이 형은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너무 원년 멤버 분들만큼 너무 잘해가지고 저 많이 놀랐는데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인상 깊었던 영상은 헌드레드가 아닐까. 헌드레드 때 진짜 태환이 형밖에 안 보인다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태환이 형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태환이 형 헌드레드 영상을 가장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아트비트를 좋아해 주신 분도 계실 거고 비교적 최근에 아트비트를 주의 깊게 봐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좋아해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이 가는 그런 원동력이나 저희가 춤을 출 수 있는 원동력도 모두 에이블 분들이 함께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해 주신 것 덕분에 이까지 네,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희의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같이 함께 좋은 영상 다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항상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아직 신입 멤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로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도 생각보다 제의가 많을 때가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춤적으로나 표현으로나 좀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꼭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트비트의 태원, 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